이번 시간에는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인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눌리는 효과가 나오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사실은 A 태그예요. A 태그인데 이걸 클릭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도록 CSS를 통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마치 버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자, 저는 버튼.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 자, 블루라고 하는 링크와 레드라고 하는 두 개의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저기 있는 저 링크를 저는 버튼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우선 저는 이 각각의 링크에다가 클래스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줄 거고요. 자, 이 btn이라는 저 클래스 값에 레드를 하게 되면 얘는 빨간색 파란색 버튼, 얘는 빨간색 버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가 btn인 모든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버튼 모양처럼 좀 만들어 봐야겠죠? 자, 우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버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버튼은 일단은 링크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밑줄이 좀 없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밑줄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폰트 사이즈를 2rem이라고 해서 기본 크기인 16픽셀의 두 배를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 링크에다가 배경 컬러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tn 중에서 블루인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근데 이 색깔은 너무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컬러를 다른 컬러로 바꿀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는 브라켓이라는 에디터고요. 이 에디터의 경우에는 컬러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빠른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픽할 수 있는 그런 UI를 제공합니다. 이거 제공 안 하면 그냥 제가 입력하는 정보, 입력하는 색상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폰트를 조금, 파란색을 조금 연성으로 좀 바꿔볼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한 요 정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요 정도 어떨까 싶은데요? 요 정도 파란색으로 한번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파란색이 됐는데 저기는 저렇게 보라색이니까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글꼴 색깔은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화이트로. 자, 제가 여기다 화이트를 한 거는 예, 모든 버튼들이 글자 색깔은 흰색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옆에 빨간색은 옆에 있던 버튼은 안 보이게 됐죠. 나중에 디자인 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그 컨텐트와 백그라운드 컬러 사이에 너무 여백이 없어서 좀 보기가 싫어요. 저는 패딩 값을 지정을 하는데 첫 번째 자리는 탑의 크기입니다. 전 여기에다가 탑은 한 10 정도, 10픽셀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은 한 20픽셀 그 다음에 다음은 바닥인데 바닥은 10픽셀 그 다음도 오른쪽이니까 오른쪽도 20픽셀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위쪽에 딱 달라붙으니까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마진 한 20픽셀 정도를 줘서 이렇게 화면에서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좀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아래는 보니까 마진 값이 왼쪽, 오른쪽은 먹었는데 위아래가 안 먹은 것은 이 btn이 가리키고 있는 태그가 a죠. a는 인라인 레벨입니다. 인라인은 원래 마진 값의 상하가 멋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display 그리고 블럭을 해도 되는데 블럭을 해버리면 줄 바꿈이 돼버리니까 줄 바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라인 블럭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버튼처럼 라운드 처리를 좀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border, radius, 반지름이란 뜻이죠. 라운드에 들어갈 원의 반지름. 예를 들면 저는 요거를 10픽셀 요 정도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blue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처럼 이렇게 눌리는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기 있는 저 버튼의 위치를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버튼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btn에 이 눌렸을 때, 액티브 되었을 때, transform 그리고 translate 이동한다는 뜻이죠. 어디로? y 방향으로 예를 들면 10픽셀 정도 일단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클릭했을 때 y축으로 10픽셀만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주면 되냐면 transition, 장면 전환 효과를 주면 됩니다. 장면 전환 효과를 모든 속성에 대해서 변경되었을 때 0.1초간 장면 전환한다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자, 이제 클릭하니까 어때요? 클릭했을 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훨씬 더 부드럽게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에게 여러분이 입체감을 주고 싶다면 이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백그라운드 아니죠. 보더 컬러를 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의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블루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보더를 줘 보겠습니다. 보더는 보더인데 를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한 5픽셀 정도 솔리드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의 색깔 있죠? 이 색깔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컬러와 보더가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요것을 편집을 하는데 저 컬러를 이 백그라운드 컬러보다는 좀더 진하게 왜냐하면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빠른 편집을 해서 여기에 쭉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볼 수가 있죠? 한요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테두리가 진하게 표시가 되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버튼이 좀더 입체적으로 튀어나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입체감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테두리 있잖아요. 아래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가 얇아지게 되면 정말로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에다가 btn의 blue에 active가 되었을 때, 즉 blue가 눌려졌을 때 여기 있는 보더의 아래쪽 보더를 예를 들면 2픽셀 정도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눌렸을 때 아래쪽에 있는 테두리가 얇아지면서 마치 이 버튼이 정말로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눌렸을 때는 2픽셀, 눌리지 않았을 때는 5픽셀이거든요. 그 얘기는 3픽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버튼이 눌렸을 때 Y축으로 10픽셀이 아니라 3픽셀을 주게 되면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버튼을 정말로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텍스트가 마치 여기 있는 버튼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 버튼에 텍스트 shadow, shadow는 그림자란 뜻입니다. shadow를 제가 10픽셀 그리고 black 이라고 좀 요런 느낌이 돼요. 즉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자리에 10픽셀을 제가 값을 줄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자리도 줄이는데 너무 줄이면 안 되고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로 줬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블랙은 색깔을 주는데 알파 값을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좀 부드러운 블랙이 되면서 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마치 여기 있는 흰색이 이 파란색 배경에 이렇게 이건 음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새겨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가 조금 미워요. 저는 조금 예쁜 폰트를 쓰기 위해서 폰트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기까지 왔는데 자, 구글 폰트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폰트로 가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폰트를 하나 찾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긴 랍스터라는 폰트를 한번 적용해볼까요?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렇게 뜨죠? 요걸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폰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코드를 웹페이지로 다운로드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웹폰트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폰트를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폰트 패밀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폰트가 웹폰트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파란색은 했지만 빨간색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레드, 여기 있는 부분도 레드로 한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전 여기다가 일단은 레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죠? 그럼 전 이걸 에디트해서 저기 있는 값을 좀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색깔을 좀 섞고 컬러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컬러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 요거는 보도 버튼이거든요. 즉 테두리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조금 먹기 위해서 좀 더 진하게 예. 검은색을 좀 더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검은색이 첨부가 되죠. 이 정도. 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를 눌렸을 때도 똑같은 컬러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의 버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버튼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운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여기 있는 버튼을 좀 더 꾸며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링크를 버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